우리가 북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기도에 그 참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자동이에요. 제가 이제 그 26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그 제가 32살 때,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퍼져.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계속 뺑뺑뺑뺑뺑뺑 계속 전도를 다녔어요. 책 들고 다니면서. 지금 사람 못 만나면 공부하고. 그 당시 노트북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새벽 기도의 습관이 왜 생겼냐면, 할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살 때가 있어서 아주 애기 때. 그러다가 할아버지 목사님 인천으로 가고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충남 서천구 장학읍 신창교에서 심하실 때 이만 사발식이 됐다고. 새벽 3시만 되면 따란한 게 하필 내가 좀 어려갖고 가끔 형하고 저쪽 방에 잤지만 가끔 쭉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이 틈에서 이렇게 잤다고. 근데 이게 막그 소리가요. 지금도 새벽 3시간 되면 이게 울려, 그냥. 그냥 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 막잠좀 자라고 새벽 2, 3시에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제도 해가 지니까 같이 자버렸거든. 근데 이제 습관.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 끌려가고요. 제사를 안 드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습관이 안된 거야. 이 사람들이 포로 끌려간 게 3차에 의해서 끌려갔잖아요. 여호야김 시대, 그리고 여호야긴 시대, 시드기야 시대, 3차에 걸쳐서 이제 끌려가잖아요. 언제 기원전? 그 멸망당한 거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가 기원전 605년이에요. 605년. 그리고 여호야기는 597년. 그리고 시드기야는 586년. 이때 이제 눈이 뽑혀가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내용인데, 포로에 끌려갔다가 귀환을 해요, 귀환. 응? 귀환을 하는데, 3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3차에 걸쳐서 되돌아오죠. 그때의 리더가 누가 있느냐? 고레스 칙령을 받았던 수르바벨. 그리고 2차는 에스라 지도자예요. 3차는 니에미야.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되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원전 538년. 538년. 그리고 기원전 458년에 2차 귀환. 458년. 그리고 마지막에는 444년. 여기도 쉬워요. 여기 444년. 이때에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아수르는 혼혈 정책이라 그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방 사람들을 막그 혼혈시켰죠. 바벨론은 통합 정책이라 그 뭐야 이 남유다를 끌고 갔죠. 바사는 지자체 원칙의 그 제국이라서 하나님의 이 오묘한 걸 보세요. 왕국까지 변화시키는 거 봐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내리치려면 이방도 들었어요. 일본 같은 거를 왜 들었느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채찍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해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4대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건들지 못하느냐? 천만 기독교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귀환하는데 지자체니까 여기 돌려보낸다고. 근데 이때에 수르바벨을 보낸 사람이 아까 누가 그랬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 7장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째, 세 번째 다 보내줘. 아닥사스다 왕.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제 2차, 3차. 근데 이제 에스라 6장부터 7장 사이에 공백이 한 120여 년 있어요. 58년의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야.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예요? 자기 본부인이 있었지만 나중에 두 번째 부인을 얻죠.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그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에스더서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스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이젠 그 다른 어머니 그 에스더의 영향을 아말로에도 아닥사스다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전도대 때문에 이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전도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3인 1조 원칙이잖아요. 구역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양진석 구역 해갖고 김숙자, 김수환 이렇게 하고 3인. 양진석 2 구역 했고 이정환을 가지고 이렇게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영향을 끼쳐요. 어제 그 서운남 집사님이라고 그한 분이 그 동네 한 구역을 이렇게 만들자. 벌써 3인이 됐어요. 그러면 거의 서운남 구역. 이렇게 했고, 그게 뭐냐면 영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에스라가 2차 이제 돌아올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입어서 굉장히 좋은 사역 가운데 그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마냥 숱하는 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를 반대하고 해칠 생각을 가졌던 대적자들이 있었죠. 이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끼워줬는데 끼워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간질하고 그 방해해서 14년 동안 이제 성전 건축을 중지하기까지 하는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에스라가 귀환을 준비했던 어떤 일이 있었을까지 봐서 했을 때, 그러니까 에스라가 준비할 때부터 귀환할 때까지의 그 과정, 그 이 백그라운드의 이야기가 바로 8장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8장이 바로 과정에 대해서 포로 귀환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주는 교훈이 뭐냐면, 세상에 그 바사에서 많은 특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있어. 근데 제일 먼저 뭐라 하면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그게 삶의 자세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4년 전에 태풍이 온다고 해갖고 벼 쓰러진다고 목사님 한반도에서 태풍이 비껴나가게 기도를 해달래. 그 어마무시한 이 기도를 나한테 부탁하더라고. 만약에 직격탄 맞아 쓰러져봐요. 시험도 귀 안 나올 거 아니야. 야, 그게 참 희한한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서 내가 정답을 내렸죠. 그 설교를 하면서 그때 설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라도 뭐라고 하냐면은 중요한 거는 자세다. 하나님 앞에 태풍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다. 벼가 쓰러지든 안 쓰러지든 중요한 게 하나님께 묻는 저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요리조리 다 피해간 거죠. 근데 다행히도 태풍이 진짜로 피해갔어. 근데 이제 아무튼 안 피해가도 자세잖아, 자세. 그래서 이 폐약한 우리 세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 쭉 새겨지잖아요. 2차 포로 귀환자.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제 이때에, 인원이 보니까 남자만 몇 명으로 다니냐면
1773명으로 나옵니다. 1773명. 자,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이 계본 일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3절 습관자 자손, 그 이 4절 바모압 자손, 그리고 이 5절 습관자 자손, 6절 아딘 자손, 7절 엘람 자손, 스바데 자손, 9절 요압 자손, 10절 술맛 자손, 막 160명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베베 자손, 뭐 그 28명, 뭐 그 스가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스갓 자손 중에서 학간당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 하는 남자는 110명이요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아도니감 자손 중인 나중된 자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바냐인이 함께 있는 자가 60명이요 이렇게 쭉 이제 숫자를 셉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바그의 자손 중에서 이 우대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이렇게 딱 그 세고 났더니 1773명. 요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차 포르기안 시보다 몇 명이에요? 3분의 1이야. 1차 때보다.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13절 봐봐요. 13절.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나중된 자가 뭐냐면 에스라와 함께 맨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으로 그 귀환한 아도니감 자손에서 족장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면 15절부터 20절까지는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9일 동안 여행을 하는 후에 잠시 진구를 멈추고요. 성전 제사를 감당할 레인과 느디님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레인과 느디님 사람들 불러. 근데 이제 그 불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막 불러 모는 게 나오죠. 근데 봐봐요. 20절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게 인원을 봐봐요. 얼마 안 남았죠. 포르기안 동안 사람들이 습관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레인들이 적어질 대로 적어지고 재산 고사하고 하나님 이름도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레인들은 제사 드릴 사람 없으니까, 아이고, 그 교회 개척자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명, 두 명 있어도, 열 명 있어도 계속 개척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그 후배 하나가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개척을 했었어요. 근데 20년 전인데, 10년 동안인데 10명 밖에 안 돼. 옮겨버렸네? 그럼 그 10명 뭐가 돼? 그 10명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건데, 그, 딴 데로 없어. 그, 딴 데서 또 개척을 해. 거기도 10명이야. 왜 사람 중심 생각하고 왜 성공신학이 생겼을까? 그 성공신학 자체가 타락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21절부터 34절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쓸 은과 금과 각종 기명들을 넘겨줘요.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쓸 은과 금. 누가 다 줘요? 아닥사스다가 막 전폭적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걸다 제사장들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마음껏 그 성전에 집중하게 되어 있죠. 저는 참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적자가 한 번도 없었고 개척 때부터 아예 그냥 3개월째 성도가 50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 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 마음껏 공부하게 하고 무슨 말 개척하면서 대학원을 7개나 그 이 전액장학생도 한 3번 되고 이렇게 마음껏 그러니까 막 신학은 다 해버렸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신문방송도 하고 철학도 하고 막 이렇게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래가 전폭적으로 제사장한테 은과 금과
성전의 기명을 막 제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36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유다 본토로 돌아온 에스라 일행이 맨 먼저 뭐를 했느냐? 돌아온 다음에 제사부터 했다. 여러분, 기업 처음 시작하죠? 기업, 그 개업 예배부터 하세요. 이사하죠? 제일 먼저 목회자 보시고 이사 예배부터 하세요. 목회자님 예배 전문가야. 예? 그리고 그 영혼들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뭐 하겠어요, 목회자가? 성경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2차 포로기한 당시에 이 귀환자들은 대부분 뭐냐면 왕족과 귀족들이었잖아요. 이때는 지금 뭐예요? 왕족과 귀족.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그 나라를 망쳤던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망쳤던 사람들.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았고, 그래서 성전제사를 감당할 레인들이 없었다는 거. 2차 귀환 때. 그 포로기 끌려간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일제시대 다시 돌아오면요, 신사참배 해야 됩니다. 네? 저 지금 일제시대,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하고는 이렇게 한 70년 지나도 뭐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은 우리 겪어봤잖아요. 귀신 나라입니다. 거기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무슨 가치동맹이야. 미국은 가치동맹인데 자유민주주의니까. 거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말라고. 천황제라고. 군국주의라고. 천황제. 무슨 자유민주주의야.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50년 동안 흐르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져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쓰여지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말라기도 쓰여져요. 말라기. 이 말라기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50년 동안 그 1차 귀환 때보다 한 50년 지나고 식어져 갖고요. 11절 할 줄 몰라.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3장 10절에 너희들 11절 한번 바쳐봐. 그래, 네가 바치면 내가 진짜 나 한번 시험해 볼래? 내가 너한테 하늘 창고문 열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얘기가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아무 때나 막 그냥 11조 막 바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1차 귀환 때보다 2차 귀환 때 50여 년의 공백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탁 잊어버릴 때 이제 그 11조까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강조점보다는. 그 성전제사도 흐지부지해지고 11조도 흐지부지해지고,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제사에 붕을 해서 레인들을 포로기한에다가 동참을 시켰단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 함께할 레인들 찾았는데 결국은 아까 봤죠? 레인과 느디님 사람 합쳐가 몇 명이에요? 예? 레이와 느디님 사람들 합쳐가 몇 명이에요? 어? 240명밖에 안 돼. 240명.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신앙 회복과 성전 제사의 부흥이라고 하는 민족적 중재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한 건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거 있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구호가 있지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합심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 구호 있잖아요. 맨날 했던 거. 자, 그래서 예수라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아닥사스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고,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 대학사라고 했죠. 그 굳이 유다로 돌아가지 않아도, 바사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특권층임이 됐어요. 포로 70년 지나면서 특권층이 됐다고. 근데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족의 미래를 더 걱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제쳐두고 유다로 귀환하고 신앙을 제일 우선시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제1순위가 주님이에요. 제1순위가 교회이래요. 그 다음이 2순위가 뭐 직장이, 가정이 이렇게 돼가는 것이죠. 1순위. 그래서 이제 다윗 나라가 영원 경건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목표 중에 가졌고, 이 이후에 이제 그 역사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 에스라처럼 신앙의 목표를 우선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도 새신자 8명을 이제 신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들 새신자 신방을 할 때에 각 구역별로 구역장들과 교구장들과 그리고 또한 전도자들이 잘 협조하여서 이제 원활한 신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문 쌍방향이니까요. 혹시 이제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주수자 원사님, 아이고. 네, 여러분 목사님 성원 승리하세요.